악바르 황제에 이어 손자 샤자한은 많은 건축물을 남겼는데요. 이곳은 1628년에 건설된 황제의 공식 아련실입니다. 붉은 사암으로 만들었으나 하얀색으로 해치를 했는데요. 왕이 앉은 뒷벽은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곳은 앙그리 정원인데요. 후궁에 있는 정원입니다. 카스마을 궁전에서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인데요. 샤잔 황제의 침실입니다. 대리석으로 지은 카스마을 궁전인데요. 샤잔 황제가 재위하는 동안 많은 건축물이 아그라 성에 세워지는데 이때가 무굴 제국 건축의 성수기였습니다. 강한 인상의 붉은 사암을 이용한 건축물 대신 신대리석으로 화려하고 세련된 건물을 지어나갔습니다. 이러한 낭비벽 때문에 후계 문제로 부자간의 반목이 생기는데요. 그의 세 번째 아들 아우랑제부는 아버지 샤잔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자인 안을 일으킵니다. 첫째 형을 죽이고 아우랑제부는 1658년 무굴 제국 6대 황제에 오르고 대리석 팔각타워인 무산만 버지의 아버지 샤잔을 유폐시킵니다. 이곳의 발코니에서는 타지 마을이 보이는데요. 타지 마을은 샤잔이 사랑하는 아내의 무덤입니다.